네, 이제 그립 어드레스 배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을 치기 위해서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테이크 어웨이를 해야 되는데요. 이 테이크 어웨이는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기 위해서 클럽이 이 골반 높이, 자기 허리에 골반 높이 올라가는 요 동작을 테이크 어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그 사실 결정이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클럽을 이렇게 놓으시고 코킹을 빨리 해야 된다, 또는 어떤 분은 헤드와 손이 같이 가야 된다, 또 어떤 분은 어깨가 먼저 가야 된다, 또 어떤 분은 체가 먼저 가야 된다. 사실은 상당히 그 혼동이 올 때가 많으신데요. 테이크어웨이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왼손만 딱 잡으시고 이 오른손 등이 자기 허리에 딱 붙입니다. 붙이고 여기서 스타트를 헤드, 나의 그립, 왼쪽 어깨가 이렇게 동시에 움직이게 되면 클럽 페이스가 정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게 되면 여기서 백스윙이 가는데 아주 올바른 백스윙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킹을 빨리 해야 된다 해서 코킹을 이렇게 지나치게 빨리 하게 되면, 지금 보십시오, 백스윙 아크도 작아지지만 백스윙이 뒤로 갈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클럽 페이스를 너무나 똑바로 올리려고 하다 보면 이 오른손이 왼손보다도 높아서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오른손이 이 어떤 그 이 엘보가 팔꿈치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 백스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 백스윙 테이크웨이는 헤드와 그립과 나의 왼쪽 어깨가 오른손을 가볍게 잡는다 하더라도 이쪽을 움직여준다, 동시에 움직여준다, 이렇게 되면 클럽 페이스가 정말 똑바로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코킹을 한다든지, 또는 클럽을 두고 어깨가 지나치게 많이 움직인다든지, 또는 힙이 너무 빨리 빠진다든지 하게 되면 체가 올라가는 궤도를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체 궤도가 똑바로 되는 스윙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 그 볼은 결국은 좋은 스윙이 되지 않고 그 볼은 삐뚤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테이크웨이 할 때는 요 골반 높이, 내 골반 높이 올라갈 때까지 절대 손목을 빨리 꺾거나 또는 어느 한 부분이 먼저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가 되어서 올라간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멈춰 보십시오. 멈춰 보시면서 내 클럽이 어디를 보고 있나, 페이스가 방향이 어디를 보고 있나를 딱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사실 정면을 보고 있게 되면 오른 팔꿈치가 올바른 자세, 이 오른 팔꿈치가 올바른 자세로 이렇게 있지만 이 지면에서 이 클럽 페이스가 지면을 보고 있게 되면 이 오른 팔꿈치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플라잉 엘보, 이런 그 자세가 나오게 되면 백스윙 탑에서 정말 이상한 백스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내가 정말 클럽을 가지고 연습을 하지 않고 맨손으로도 어떻게 연습을 할 수 있나를 또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드레스를 하셔서 양손을 딱 펴시고 오른손 왼손 손바닥이 마주보게 해서 여기 테이크웨이를 합니다. 하시면 손바닥이 내 골반 높이에 갔을 때 오른손바닥이 정면을 보게 되고 왼손 등이 정면을 보게 되면 올바른 테이크웨이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시면 이렇게 어디를 하셔서 정말 체가 약간 돌아간다는 느낌, 이렇게 돌아가는 손바닥을 약간 돌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백스윙을 하시게 되면 정확히 정면을 보고 왼손 등도 정면을 보고 이렇게 되면서 이 어깨, 왼쪽 어깨도 잡아놓지 않고 자연스럽게 턴이 되는 이런 자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크어웨이가 바로 갔을 때 백스윙 탑을, 좋은 백스윙 탑을 만들어준다는 걸 잊지 마시고, 내가 한 손으로 연습을 하시든 이렇게 한 손으로 오른손을 등으로 대, 이 손 허리에 대시고 한 손으로 이렇게 어느 한 부분이 꺾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헤드와 왼손 그립과 왼쪽 어깨가 동시에 움직여서
골방까지 갔을 때 클럽 페이스가 정말 정면으로 보고 있는지를 체크하신다면 아주 좋은 테이크웨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나 댁에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맨손으로 사실은 손바닥, 손등 어디를 보고 있는가를 연습하신다면 아주 좋은 궤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테이크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사무실에서 댁에서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